그 섬에 한번 다녀오면 만년 단골이 된답니다. 교각이었죠, 교각. 네. 교각이었죠. 한동안 지나면은 또 가고 싶은 곳이 신시도예요. 신시도에서도 여기. 바로 이 손맛을 잊지 못해서랍니다. 매끼니가 상다리 부러지는 잔치상. 돌아서면 이내 그리워진답니다. 이 찌개며 이 반찬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설거지 다 했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낙지. 낙지? 응, 낙지는 오늘 먹을 거야. 와, 이거 아주 살아있네. 와. 맛 좋고 배만 부른 게 아니랍니다. 먹는 사람도 위로받고 만드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 섬의 특별한 밥상. 밥 잘 준다는 그 섬 신시도로 갑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에서도 수려한 경치로 이름나 있는 고군산 군도로 갑니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다리로 이어져 배를 타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는 고군산 군도.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까지 네 개의 섬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그 섬에 왔음을 알 수 있는 건 콧바람 타고 들어오는 바다네요. 아, 역시 바다 바람이 다르네요. 이게 들이마시는 게 이 촉촉한 바람, 이 공기. 이 섬에 왔다면 하룻밤 꼭 묵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 자자하다는 섬 신시도. 민박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섬마다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는 벽과 그림이 되게 귀엽게 이쁘게 그렸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밥 주는 민박집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혹시 맞나요? 어떻게 용케하고 잘 찾아왔네. 아, 여기 맞나요? 식사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 도착 소식에 바삐 바다로 나가는 민박집 사장님 정판옥 씨. 고기 잡으려고 횟갈.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네, 손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면은 손님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가서 자연산 고기를 잡고 와야 또 손님들 이렇게 회로 그렇게 대접해드리죠. 섬까지 오신 귀한 손님, 아무거나 대접할 수는 없답니다. 신시도 바다 맛은 제대로 보고 가야 한다는 사장님. 민박집 전용 횟감 창고는 바로 신시도 앞바다. 이 국물 어망에 어느 고기에 들었냐 따라가지고 이 잡은 고기로 회를 썰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오시는 분들 전혀 뭐 도움을 드실지, 광을 드실지, 뭐 자연산 농어를 드실지 전혀 모르시고. 당일 메뉴는 주인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날 바다 인심이 내준 대로. 메뉴가 자연산 농어인데 이게 지금 참돔이거든요. 참돔인데 지금이 맛이 깨끗함으로는 최고죠. 많이 잡았어요? 응, 많이 잡았어. 네, 갖고 가요? 점심에. 오늘 점심상에는 참돔이 등판할 예정. 지금부터는 아내 옥자 씨의 몫이랍니다. 당연히 땡 잡은 거죠. 참돔 맛을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잡아온 것을 맛을 보겠어요. 못 보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얘 너무 맛있어. 그리고 보기에도 얘는 바다의 미녀를 바다의 미녀. 껍데기 벗겨야지. 내가 지난번에 벗긴 거라고. 갓 잡은 참돔은 뭐니 뭐니 해도 회로 먹어야 제맛.
도톰하게 이렇게 쓰려야 돼. 회는 그래야 좀 씹히는 맛이 있지. 아우, 회가 진짜 맛있겠어. 직접 잡아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을 푸짐한 인심. 맨몸으로 와도 먹고 자는 일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민박집. 그쪽으로 앉아 식사하시게. 여기요? 네, 앉아. 네. 첫 끼는 푸짐한 자연산 회 한 접시. 이야. 아니, 한번 너무 많으신 거 아니야? 많이 드세요. 해산. 아, 이것은 밀반 해산, 이것은 흑삼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처음 봐요. 응. 검은삼, 흑삼. 밀반 해산 100마리 중에 이 흑삼이라고 한 마리씩 잡힐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잡히는데, 밀반 해산보다도 흑삼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날 그물에 같이 걸려든 흑삼은 에피타이저. 첫 끼니부터 이런 호사가 또 없습니다.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근데 씹을수록 완전 그냥 녹아버리면서 절차 명의력 좋아요. 식감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박집 점심상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조물조물 버무려낸 꽃게 무침. 진짜 밥상은 지금부터라네요. 직접 담근 새우장부터 바다향 가득한 바지락 젓갈, 우럭찜, 장어 조림, 밑반찬만 12가지. 얘는 미역, 소금칩. 미역도 여기서 간 거예요. 한 가지씩이라도 맛을 보고. 산에 올라오면 다 버려야 돼서 맛있게 드셔보셔요. 이 맛에 맛을. 원래 이렇게 맛나와요? 네, 원래 이렇게 드려요. 회를 먹었으니 매운탕 안 먹고 가면 서운하겠죠. 자그마치 12가지 반찬에 얼큰한 매운탕까지. 맛깔스런 반찬 하나하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바다의 왕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엔 특별한 서비스, 후식이 기다리고 있다네요. 사장님이 이게 밥 먹고 나와서도 뭐 구경이 시킨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풍경이라도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유난히 멋진 법이죠. 보트를 타고 고군산 군도의 비경을 둘러보는 무료 해상 투어가 이어집니다. 민박집에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장님만의 특별 서비스랍니다. 여러분 왼쪽 다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 다리. 네, 자기 다리 보지 말고 왼쪽 다리 보세요. 네, 저 산이 되고요. 저 산이 되고 배 위에다가 돛을 한 폭 다 올려놓은 돛단배를 형상해가지고 저렇게 주렁물을 만들었죠. 선유도에 있는 망주봉이라는 강의장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이 바라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라볼 망자 써서 망주봉이 되겠는데. 손님들이 바다 구경에 흠뻑 빠진 사이 아내 옥자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냥 상추 이런 것들은 같이 길러가면서 키우면서 뜯어먹는 거라 상추가요. 여기 상추 하나도 직접 키운 것을 밥상에 올린다는 아삭아삭해요. 옥자 씨. 상추도
요즘 이맘때 이 상추가 맛있기도 하지만 봄이잖아요. 그래서 맛있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름으로 해서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그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조금씩 길러서 먹으면 좋잖아요. 손님들 상에 올릴 만큼만 거둔다는 작은 텃밭. 직접 잡고 키운 것으로 만든 제철 재료 밥상. 옥자 씨의 고집이라면 고집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한창 제철이라는 봄 주꾸미. 낮에는 회를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이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샤브샤브. 거기에 낙지도 한 마리 추가. 저기 드셔야죠. 전문 식당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민박집. 옥자 씨는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아, 사람이 놀러 가서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아, 먹는 걸 잘 먹어야 잘 놀다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나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잘 드시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얼른 와서 저녁 드세요. 아니, 아니 어머니, 음식 또 먹어요? 또 먹어야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네. 시간이니까 저녁 식사 하셔야지. 갑오징어가 갑오징어. 요즘 나오니까 갑오징어를 샤브를 해가지고 먹었어요. 이야 이 갑오징어 참 이쁘게 생겼네. 이야 이게 진짜 민박에서도 갑오징어 나온 거 처음 봐. 와. 낙지. 낙지. 낙지는 이야 아직도 살아있네. 오늘 저녁 메뉴는 싱싱한 해물로 만든 샤브샤브. 점심 배도 아직 안 꺼진 듯한데 좀처럼 숟가락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안 넣어요? 아니, 배불러 죽겠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네요. 배부를 만큼 먹어야 행복해.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손님들은 두 번, 세 번 다시 찾다 단골이 된답니다. 바닷가 가자 그러면 아우 그냥 신지도 가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음식이 다 맛깔스럽고 이게 입에 딱딱 맞아요. 간이 딱 맞아. 모든 걸 이렇게 제가 다 먹어봤는데. 그렇게 배부른 신시도의 하룻밤이 저물어갑니다.